1라운드 세 번째 팀의 무대까지 만나셨습니다. 자, 우리 남태권 전여진님. 안녕하세요. 네. 자, 본인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그 가수 전여진이에요. 그러니까요. 네. 근데 오늘 그 사실 이렇게 이런데 큰 무대에 와서 너무 영광이고요. 굉장히 그 추억이고, 파트너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, 저는. 네. 파트너가 잘 돌려줬으면 저도 잘 돌아갑니다. 근데, 남자를 잘못 만나서 평생 네. 남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. 아, 벌써부터 이렇게 사이에 또 금이 가는 이런 소리가 들리면 곤란한데, 어떻게 생각하세요, 우리 남태권 선생님? 네. 확실히 맞습니다. 아, 동의하신다. 그럼요. 네. 네. 아니 그러면 우리 전여진 가수님은 원래 춤을 이렇게 사교 댄스를 좀 배우고 공부를 하셨나요? 아, 저는 그 오래전에요. 그냥 네. 막춤이죠. 그냥 이렇게 눈 넘어 봤는데 이건 있다고 그래서 조금 학원 가서 며칠 했는데 안 되네요.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 춤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 훌륭하신 분이고요. 지금 와서 다리가 후두룩 지금도 떨리고 있어요. 네. 네. 근데 안 떨릴 거가 노래하는 게 훨씬 안 떨리네요. 이 춤이 굉장히 네. 떨리고 오늘 사실 이렇게 제가 망치지 않았나 그랬는데 우리 둘이는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멋지신 우승 후보자고 대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좀 덜 창피할 것 같아요. 아유. 아니 근데 저는 우리 분명히 전여진 가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네. 왜 최영철 씨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? 아니 네? 근데 지금 이제 심사하기도 전에 이미 지셨다는 얘기십니까 지금? 아 우리가 네? 우리가 저 이기면 안 되죠. 저렇게 잘하시는 분들이고 옷도 오늘 사실은 이렇게 입고 와서 제가 많아요. 아니 근데 전여진 씨 그 네. 저기 춤추시면서 네. 상대팀 다 보셨어요? 그럼요. 아. 야, 그냥 눈에 지금 막 그냥 막 뺑글뺑글 돌아가는데 우리 예. 왜 이렇게 안 돌아가? 안 돌려요? 아니, 아니 그래서 그 저 센터에서 자꾸 옆으로 밀리신 거예요? 예, 그 자꾸 절로 가 왜 구석으로 데리고 가냐고 나를. 야, 아니 근데 오늘 와야지. 오늘 전현희 씨 그 복장하고 네. 머리 스타일이가 너무 멋있어서요. 아, 네. 저는 예, 그쪽 팀에게 표를 드리겠습니다. 어머, 저는. 예. 감사합니다. 아니, 역시 벌써. 벌써 청팀에 한 표 나온 거예요? 아, 네, 그렇군요. 자, 어떻게 한 표 받으신 소감이 어떠세요? 아, 정말 그 세상에서 이렇게 기쁠 수가 없고요. 아, 사람 볼 줄 아네요. 아, 아니, 근데 어떻게 돌리셨길래 안 돌린다라는 말씀을 아니, 하신지. 아니, 이게 돌리면 네, 네. 남자분이 좀 비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아니,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세요. 한번 조금 전에 그 포지션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둘, 둘, 셋, 넷, 셋, 둘, 셋, 넷, 넷, 둘, 셋. 저 잘 돌려주시는데요? 예. 돌리는데 이렇게 안 간다고. 가야 될 거 아니야. 아니,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. 안 가실 때는 본인이 비껴가세요. 아, 내가 비껴가는 거예요? 그럼요, 비껴가세요. 안 가. 그래서 내 속 막 가 이래도 안 가네. 예, 좋았습니다. 예. 저는 몇 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파트너한테 화내시면서 춤추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. 아우, 저 전화번호 지워버리겠어요. 이러고 어딜 이런 대회를 나온다겠다고. 너무 좋은데 어떻게 실력 발휘는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자, 두 분은 어떠세요? 제대로 연습하신 대로 실력이 발휘되셨나요? 네, 거의 좀 네,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. 아, 하고 싶은 대로 네, 마음껏? 많이, 한 80%는 했다고 생각해요. 아, 네. 7, 80% 이상? 네, 네. 그렇다면은 네. 대단한 무대를 보여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의상도 아마 임영웅이보다는 제가 더 멋있을 거예요. 그 위험한 발언이신데 임영웅 씨보다 멋지게 입고 나왔다. 오, 진짜 반짝반짝합니다.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. 아유, 그 정도로 성의 있게 예, 준비. 아유, 그 보여주실 굳이 보여주세요. 네, 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임영웅 씨보다 멋진 의상은 과연 어떤 의상일지. 박수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와 예, 아니 우리 고천훈 선생님은 경력이 50년 됐다고 하셨어요. 네. 그럼 지금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? 76입니다. 이렇게 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청년처럼 보이시는데 자 그렇다면 이미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신 팀과 70-80% 만족하시는 팀과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전문가분들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편말을 청팀과 홍팀 맘먹은 그대로 들어주세요. 오, 이렇게 나왔습니다. 네, 홍팀이 세 분의 마음을 얻으셨고 청팀이 두 분의 마음을 가져가셨는데 자, 이혜숙 의원님 아, 저는 청팀을 들었는데요. 3일 배우셨어요. 네, 3일 배운 거 치고는 나름
열심히 하려고 하시고 끼가 또 다분하셔서 몸에서 나오는 걸 뭐 다 보여주고 싶으셔서 돌리고 돌리고 하셨는데 잘 안 돌아가서 그래도 좀 한 그 시간에 비해서 노력을 많이 해오셔서 저는 이제 청팀한테 이제 들어주셨고요. 홍팀도 잘하셨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홍팀이 3표, 청팀이 2표. 자, 2라운드에는 홍팀이 출전하게 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